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삼성중공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방송에서 이번 주한 초반, 중반 정도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 삼성중공업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그 이번 주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왜곡이 되지만 않는다면 뭐 이번 주한 중반 중후반 이후서부터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그 삼성중공업을 기존에 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끌고 나가야 될 것이고요. 자, 또그 매수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면 자, 현 시점에서는 다소 좀 물리더라도 다소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지만 엘리어트 파동 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상승 충격 이제 조종 2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3파동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3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1파동이나 이제 그 5파동에 비해서 막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뭐 그런 점도 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삼성중공업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또 이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죠. 조금 이제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니까 딱그 10년이 되겠죠. 여하튼간에 이제 그 9년 동안 2013년, 14년까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2015년서부터 이제 8년 동안 적자 속에서 이제 2023년도 작년도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2,330억이고요. 자, 올해 그 전망치들이 증권사 전망치들 보면 이제 그 아주 작게 보수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데가 대략 한 3천억대 초반. 많게 지금 이제 전망하는 데가 5천억대 중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지금 정도 분위기로 봐서 한 4천억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2천억대에서 이제 그 4천억대라면 거의 이제 뭐 따블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그 악재로는 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2만 원을 목표 가격이 2만 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뭐 8,900원도 안 됩니다. 8,800원대가 되겠는데. 자, 8,800원에서 2만 원이면 그래도 매력적이죠. 그 중후장대형이죠. 뭐, 나름대로 또 안정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후장대형이고. 제가 뭐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이게 뭐 사실 리스크가 없다. 이런 약속을 못 드리겠어요. 워낙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험악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여타 이제 다른 종목하고 이제 상대 비교를 해본다면 리스크를 상당 부분 축소시키는 가운데 뭐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3만 원까지도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그 영업이익 9천억대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래서, 아, 이 정도라면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뭐 3만 원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은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좀 공허하죠. 그러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봉상 지금 이제 드디어 작년에 2023년도에 이제 그 양봉이 나왔습니다. 2,330억 흑자 전환됐고, 이게 일시적인 어떤 그 흑자 전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거죠. 10년 동안 이제 구조조정 이후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3년, 최소한 3년 연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은 이제 지난 부분이고,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사족을 단다면 작년 이제 초에 재작년 말 혹은 작년 초에 그 2023년도를 겨냥해서 가장 또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올릴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그때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100% 이상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삼성중공업을 가장 1순위로 뭐 꼽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2020년서부터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요 화면을 지금 제가 캡처 잡은 이유는 뭐냐면,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예, 파동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도 초반에 뭐 5천원 정도에서 이제 그 9천원대까지 상승 충격 1파 이후에, 예, 조종 2파, 9천원에서부터 이제 한 7천원까지 조종을 받았죠. 조종 2파고, 지금 나오는 파동은 이제 상승 충격 3파입니다. 앞서도 이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파동인데, 파동은 상승 구간에서 이제 상승 5파와 하락 3파, 상승 5파 중에서는 이제 그 1파와 3파와 5파가 이제 상승 파동이고, 2파동하고 4파동은 이제 조종 파동이죠.
그래서 이 상승 3파동이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이거는 뭐제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승 충격 3파는 상승 충격 1파동이나 5파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 상승 5파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호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승 5파동이 가장 시세가 또 젊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1파동은 다소 좀 투기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워낙 조정기간이 길다가 이제 상승 전환됐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파동을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NH투자증권 이제 4월 15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재밌어요.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여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조선주 그 4인방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인데 제가 굳이 이제 비교 차트를 안 넣었어요. 삼성중공업이 가장 뭐 뛰어나다, 뭐 분괴 일화까지 아니더라도 가장 이제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뭐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중공업인데 HD 한국조선해양을 살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들은 이제 후속주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를 때 들어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집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일회성 이슈 없이 계획대로 건전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중, 현재 24년 수주 목표의 40%를 달성했으며 연간 93억 달러 수주 예상. 2분기는 이제 FLNG. 자, FLNG가 올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FLNG라는 게 이제 부유식 LNG죠. 부유식 LNG. 자, 이 FLNG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보통 이제 2조에서 한 3조 정도, 2조에서 3조 정도가 됩니다. 올해 예상 지금 매출액이 한 9조대 정도 되니까 2조에서 3조면 굉장히 크죠. 올해도 한 두 기 정도 예상이 돼요. 한 기는 이미 이제 상반기 중에 가능성이 있고, 잘하면 이제 그 하반기에 또한 기가 또 추가로 어떤 그 건조될 예정인데요. 자,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이제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고요. 흐름을 봐서 이거 탄소 중립 시대죠.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친환경 쪽이 상당히 이슈가 되겠는데, 거기에 또 LNG가 상당히 부합이 됩니다. 일단 그 해상에서 생산하고 저장하고 액화해서 그걸 또 하역, 육지까지 하역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토탈 시스템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의 기원 바이 목표 주가를 이제 11,500원 정도. 11,500 목표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가가 또 10,000원대, 11,000원대 돌파하면 또 목표 가격은 상향할 수밖에 없죠. 24년 실적 추정치 변경 제한적, 그리고 건전 확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회성 비용 이슈도 없다. 뭐 여타 다른 이제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일회성 비용 이슈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4년 수준은 38.4억 달러 수준에서 연간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40%를 달성. 자, 카타르 LNG선 15척. 그 다음에 셔틀 탱커가 이제, 셔틀이라는 게 이제 그 왕복이라는 뜻이죠.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육지에서 보통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데, 지금은 이제 육지는 말라가고 있고, 해상에서 많이 생산을 시추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시추해서 육지까지 옮기는 그런 셔틀 탱커인데, 이게 또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LAC라고 하네. VLAC. 암모니아 운반소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니 하반기는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안정적인 1분기 실적. 2분기부터는 수익성 레벨업이 기대가 된다. 1분기 매출액이 2조 3천억. 전년 대비해서 4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2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그323% 급증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부합 예상이고. 경쟁사와 달리 공정 차질, 그리고 일회성 비용 이슈가 제한적이다. 건조량 및 건조 성과가 상승한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2분기에는 이제 FLNG, 플로팅, 부유식 LNG죠. 그 설계 단계를 마치고 건조 단계 진입하면서 해상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FLNG의 경우 과거 트랙 레코드라는 게뭐 그냥 뭐 과거의 사업 성과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기록한 바가 있다. 기술력이 이제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은 부가가치가 낮아요. 이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경쟁력이 뛰어나죠. 여하튼 컨테이너선 비중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구조조정 결과 이제부터 이제 작년서부터 드디어 이제 주가에 혹은 이제 그 실적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2,335억에서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이 이제 9조 6천억 정도 구조대. 그러니까 FLNG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영업이익이 이제 그 NH투자증권에서 4,490억에 거의 더블이죠, 더블. 이러면 주가는 뭐 사실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다면 주가는 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절대 저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 2월 8일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입니다. 보고서들이고 뭐다볼 수는 뭐 불가능한 거고, 제가 이제 영업이익 각 증권사들이 전망한 올해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보면은 이제 제일 낮은 데가 한국투자증권 2월 8일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315억인데, 이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이 보는 건데, 이 한국투자증권 2월 8일 날에는 죄송합니다. 3,150억을 전망했는데, 3월 15일 날은 4,300억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제시했죠. 그러니까 같은 증권사에서 영업 그 이익을 가지고 실적 전망치를 높게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낮게 잡은 3,150억이 이미 그 4,300억으로 증가했고, DB금융에서 이제 그 3,900억 정도, 그다음에 가장 높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데가 메리츠증권입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 보고서도 굉장히 좋아요. 5,450억, 5,450억. 자, 그리고 최근 나온 거 4월 15일 날이 지금 이제 SK증권에서가 이제 3,440억,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NH투자증권에서 이제 4,490억 정도. 그래서 뭐 4,000억 정도만 기록을 해준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각적으로 만뭐 2,000원대, 지금 목표 주가가 보면 대략적으로 한 12,000원대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12,000원은 뭐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현재 가격대에서 한 수익률 최소 50% 정도는 확보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동안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어찌 보면 환율도 그렇고 뭐 미국 국채도 그렇고 거의 최악의 구간이에요. 지금 오버슈팅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야지. 만약에 여기서 나는 뭐 나중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사게 되면 못 사요. 근데 이거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복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물린다 하더라도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10년 동안 구조 조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의 적자에서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이 실적 턴어라운드로는 어떤 그 흐름, 파동은 굉장히 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10년 정도에 걸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은 주가가 최소한 3년간은 상승 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전망하는 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는 이제 뭐 최소한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이제 9,000원대 초반에서 조정받은 이유는 작년 7월 달에 한번 그 저항선 이제 작년 7월 달 저항선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에 이제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 조선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 중국 조선을 금액 차원에서는 수주량으로 봐서는 제꼈습니다. 제꼈죠. 그 기사가 제가 4월 초에 나왔던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경험이 있고요. 여하튼 3월 14일에 거래량이 5,900만 주, 거의 6천만 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9,200억을 순매수했어요. 9,200억.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때 3월 14일에 개입된 외국인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9,000원대를 이제 완연하게 돌파해준다면은 그때 개입된 세력이 대부분 다 이익 실현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그 4월까지만 이제 3개월 150만 원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4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 있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분들도 이제 그 가입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만든 상품이에요. 그분들이 또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4월까지만 이제 그 3개월 150만 원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부가세까지 다 포함입니다. 5월서부터는 회원 가입비도 좀 현실화시킬 예정이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고요. 하여튼 입금하시고 밑에 그 전화번호가 있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혼자 하는 것도 뭐할수 있지만, 그보다 나는 이제 함께 하겠다. 왜냐면 이제 자기가 막상 이제 주식 갖고 되면 자꾸
매도의 유혹을 이제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같이 하면 좀더 우리가 멀리 길게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갈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